아, 왼쪽은 제가 신혼여행 가기 직전 간 직후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신혼여행 다 끝났을 때 사진이래요. 오른쪽이 신혼여행 다 끝나고 난 뒤의 사진. 왼쪽이 신혼여행 가기 직전 사진. 뭐 요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와이프가 저한테 사진 작업을 해서 보내줬어요. 아니, 그니까 이걸 왜 보여주라고 그러는 거야? 김남일급이라고? 여행지에서 뭘 했길래 살이 빠져요? 뭘 그런 걸 물어봐. 뭘 물어봐, 그런 게. 어? 여행지에서 내가 뭘 했겠어?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넘어가자. 아니, 왜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야? 이제는 정말 큼직큼직한 일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상 좀더 열심히 아마 해볼 수 있겠죠? 아, 한라산 갔다 왔어요. 한라산. 신혼여행 얘기해달라고. 일단은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착해가지고 뭐 별다른 거안 하고 쉬었고요. 맛있는 거 먹고 쉬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첫째 날, 둘째 날에는 한라산 갈 준비했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 신혼여행의 모토를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신혼여행을 만들자. 뭐 결혼식도 굉장히 특별하게 했지만 야외 결혼식이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셋째 날에 한라산을 갔는데, 둘째 날까지는 한라산 갈 준비하고 뭐 이제 등산복 같은 거 사고 쇼핑하고, 그 전에 뭐 제주도 올레시장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좀 돌아다녔어요. 이제 셋째 날 한라산을 등산을 했는데, 새벽 6시 50분부터 등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몇시 내려왔어? 6시 50분. 한 4시, 아니야, 5시쯤에 내려온 것 같아요. 한라산에 내려온 게. 왕복 거의 한 10시간 걸렸습니다. 한라산 왔다 갔다. 정산 찍었고요. 백록담 갔다 왔어요. 성판악으로 올라가서 성판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코스 자체가 막 이렇게 엄청 경사가 가파르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그 현무암 돌길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목도 많이 아프고, 다리 알도 배기고 그랬어요. 저는 그나마 이제 좀 많이 등산이나 뭐다 뭐 뭐나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체력이 뭐 괜찮아서 뭐 나쁘진 않은데, 초인님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인님 같은 경우는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뭐 체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와뭐 정신력으로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정산 찍고 백록담 보고 그러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정상 찍고, 근데 솔직히 한라산은 정상 올라가기 전까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을 딱 찍고 백록담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했어. 왜 그러냐면 한라산 백록담에 나는 백두산 천지 마냥 그렇게 물이 많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거의 없어요, 물이. 완전 그냥 바닥까지 물이 다 말라붙어 가지고, 그냥 무슨 뭐 진흙벌? 진흙탕? 이런 느낌의 백록담을 봤고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좀 짜증났던 게그 날파리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백록담이 물이 다 거의 다 없어지고, 호수가 아니고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웅덩이, 얕은 웅덩이 수준으로 물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날파리가 끼는 거야. 가지고 백록담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날파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얼마 있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내려왔어요. 아, 너무 짜증나가지고, 벌레 때문에. 근데 아무튼 백록담 올라가는 길은 되게 좋았습니다. 나무들한테는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백록담이 이상기후, 기상이변 때문에 정상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나무들이 이렇게 좀 죽어 있어요. 근데 죽어 있는 데다가 이게 너무 이제 떼양볕에 그 나무들, 죽은 나무들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나무 색깔 자체가 은색깔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특이한 좀 반짝거리는 은색깔로 전부 다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뭐 영화 세트 촬영지 같기도 하고, 되게 멋있었어요. 올라가는 길 자체는. 아, 근데 정상 찍고 실망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아무튼 지간에 한라산은 이제 두번 다시 안 가도 될것 같아요.